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요즘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슬라임 처리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윤문기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슬라임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말에 많은 초등생 학부모들이 슬라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액체 괴물이라고 하는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붕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방치하여 액체로 변한 슬라임을 어떻게 버릴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슬라임은 특유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질감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슬라임 전문 카페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임에서 유해 물질이 지난해 검출되어 정부에서는 리콜 또는 KC마크 획득한 슬라임은 안전하다고 하는 등 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시중에는 중국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암 물질인 붕소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엔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구입하였던 슬라임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액체인지 고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어떻게 버려야 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슬라임이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사놓은 슬라임을 어떻게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이 묽어졌다고 물에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슬라임에 포함된 붕소 등 발암 물질이 물에 섞이면 사라지지 않고 잔류하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슬라임을 공기 중에 꺼내 말린 후 조각 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슬라임 제품은 4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슬라임을 구매한 학부모는 미량이라도 유해 물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입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윤문기입니다.